근데 뭐 연인 버전으로 패러디해서 돌았다는 게 있대는데. 응, 드디어 제 나와요. 조금이 어디 있어요? 응, 보셨대. 말해. 조금이 어디 있냐 말해. 응, 예쁜 년이다. 장현도령 죄송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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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? 밑장 빼기야. 가져와. 귀여워. 쪼꼬비. 네. 안돼, 자본이 실망하잖아. 나 지금 저거 보면서 느낀 게 그때 그 감독이 다시 살아났다. 돈 많은 영화 짜랑이요. 쪼꼬비 영상 봤었어? 여기 와서 본 거 처음 봤어? 나는 맨 앞에 거. 쪼꼬비 어디 있어요? 어디 있어요? 어디 있어요? 쪼꼬비 주세요. 쪼꼬비 주세요. 네. 야, 내 걸 가지고 저 마지막 부분을 저렇게 만드는 거야. 그럴 땐 없지, 쪼꼬비. 집에서 다시 보기 볼 때, 어디서 밑장빼기야? 어디서 밑장빼기야? 응, 어디서 밑장빼기야? 한창 유행했을 때 쪼꼬비 영상이 미니가 재밌게 보는 거야. 근데 다행이다. 갑자기, 근데 쪼꼬비가 뭐야? 이러는 거야. 그래, 응. 뭔지 모르고 뭔지 모르고 재밌게 웃었던 거야. 선생님, 쪼꼬비 뭔지 몰라요? 누나. 선물해줘. 진리가 안 된다면 쪼꼬비 하냐만. 장현도령 쪼꼬비 많이 먹어. 미니 형은 미니를 불러봐. 한 짱구 목소리 나는 미니 얼굴로 살기. 아니면 짱구 얼굴에 미니 목소리. 응, 궁금해. 지금 형 얼굴에 딱 분위기 잡고 목소리는 쪼꼬비 어딨어요? 아는 형님 재밌어요. 그냥 말 안 하고 첫 번째 걸 택하는 게 낫잖아요. 응, 짱구 적당해요. 아, 근데 그래도 멋있겠다. 맞아요. 만나줘야지. 내려질 테니까. 귀여워. 올라. 응, 나 귀여워요. 귀여우면 절대 꾸알. 예쁜 기준누나와 장현도령. 짱구가 많이 자랑하고 쪼꼬비 두 번, 아니 세 번, 아니 네 번, 아니 다섯 번. 네, 꾸라고 많이 먹어. 아는 형님도 자랑해요. 다 자랑해.